앞에 보이는 묘 바로 여기에 바늘로 되어 있는 돌입니다. 바늘석이라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면석이라고도 합니다. 면석에 보시면 문양이 아주 특이한 문양입니다. 문양이 연잎과 연꽃 문양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 봤습니다만은 연잎과 연꽃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양각을 해서 바늘석으로 면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곳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또그 앞쪽에 혼유석, 또그 앞쪽에 쌍석입니다. 쌍석도 보시면 앞쪽에 면 쪽에 홈을 파내서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면에다가 이분에 대한 이력을 써놨습니다. 이력을 써놨는데 양쪽에 보면 다시 이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양음각으로 파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우리가 교자상, 밥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앞쪽에 향로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풍화가 일어나기 쉬운 곳에서 글자 앞에 고인에 대한 명판에 글자가 풍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좌우측으로 이렇게 또 단을 지어서 밥상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경우도 보기 드문 상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아이고. 조심하시게. 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옆에 있는 묘로 들어가는 나무 뿌리를 지금 좋은 일 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잘라내고 잘라내서 묘에 침범할 수 없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좋은 일 했다, 정말. 또 하나 사면 되지, 보다. 야,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이게 가루가 딱 나오지. 아이고. 자세가 다 해줘, 벌써. 그렇게. 야, 아이고. 뭐, 진짜 자세가. 대단하다. 또 따로 다니면서 또 이해되겠다. 이야, 대단하다. 아, 이야, 자세가 다르다. 우리 성수장 따로 다니면 되겠다, 벌써. 인물교배. 이게, 갈아보면 완전 도끼라니까. 나는 진짜 잘해요. 수술은 제가 한달 당해야 되지.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하라고 하려고 하면 제하라고 하면 그거 잘라요. 여기서 잘라라고요. 여기다가. 그거 뭐고? 공이가 뭐고? 공룡. 에이, 진기 나온다. 앞에 묘 쪽으로 들어가는 소나무 뿌리를 제거해 드리고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키한 선생님들 열심히 지금 곡괭이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들어 올려 보이세요, 이쪽으로. 네. 안들어오 나왔다. 와, 밑에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잘랐어. 이렇게 놨더만. 혹시 오면은 좋아하겠다. 이야.
그 옆에 놔두면. 그렇죠. 아이고, 저기 뭐야, 크겠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 복진을 일했습니다. 산소 쪽으로 들어가는 소나무 뿌리 직경 약 한 15cm, 150mm 이상 되는 것을 이렇게 잘라주고 복진 일 했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인데도 이끼가 새파랗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 좌측, 우리가 말하는 명당, 즉 옆면에 이렇게 물길이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소나무 뿌리를 우리가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나무 뿌리가 바로 이 물길을 찾아서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묘 앞쪽으로 보면은 제가 근접 촬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수비끼가 이렇게 많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땅이 이게 지금 겨울에 서리빨이 올라와서 단단하지가 않고 푹신푹신한 그런 표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곳에는 필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풍수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묘역을 공부를 하실 때 묘역만 보지 말고 묘 앞과 뒤 좌우 그 근처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서 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맥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당판에 기운이 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서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산소 쪽으로 들어가는 나무 소나무 뿌리 직경 150mm 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 복 짓는 일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